안녕하세요. 오늘은 짜잔. 저번 달? 이번 달 초인가? 아마 그때쯤에 뱀 나온 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나왔습니다. 아, 너무 행복해요. 요 친구들 나오는 거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혹은 너 스네이크 완전 해치링. 오늘 막 태어난 애들이에요. 오늘 출근하고 제 하루 일과가 원래 앞에 DP 생물들 물을 한 번씩 다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뱀알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을 해보고 요 친구들이 이제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을 해보는 건데 오늘따라 뭔가 좀 여기를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 인큐분을 딱 열었는데 나와 있더라고요. 너무 신기했어요. 너무 귀엽다. 진짜 예쁘다. 밑에는 진짜 방금 나왔네요. 네. 이렇게 촉촉해요. 난황도 흡수 잘한 것 같고, 지금 알 죽을죽을한 거 보니까, 지금 블루가 와 있어요. 그래서 요 친구들은 원래, 거의 모든 파충류들이 똑같죠. 이제 첫 탈피 한 다음에 밥을 줘야 되는 거. 네. 그죠? 그 이유가 난황이 안에 흡수를 하고서 나오는데, 이 난황만으로도, 이제 탈피하기 전에 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밥을 준다라고 하면은 받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밥을 주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첫 탈피를 한 다음에 이제 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 요 친구들이 그 오늘 밤에 미안해. 오늘 밤에서 이제 내일 아침 사이에 다 나와줄 건데. 요게 그 뱀이 예정일이 지났다라고 해가지고 알을 바로 째면 조금 위험한 게 얘네들도 배꼽이 하나씩 달려 있거든요. 근데 배꼽이 덜 다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보통은 많이 안 째주는 편이죠. 그래서 클러치 메이트들이 다 나오고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조금 나는 한번 너무 불안하다 째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째주면은 잘 나오는 거고. 이것도 근데 도박이에요. 생물이다 보니까 여기 알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, 네. 아무도. 그래가지고 운명에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선은 알 상태를 봐서는 지금 땀 흘리는 알들도 없고 되게 찢은 흔적이 보여요. 아마 오늘 밤 내로 다 나와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요대로 냅두겠습니다. 세팅은 요 친구들이 다 나오면 저희가 해줄 거고요. 그리고 요 친구들 외에도 이제 블루치드 벨벳 개코라고 해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알이 정말 하루에 몇 개씩 나오는 개코들이 있는데 처음 저희가 산란을 받았을 때가 3월달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보통 고온에서 사는 애들이 두달 정도 되면은 알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보시면 짜잔. 오늘 베이비 파티예요.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보여드리면 오. 너무 이뻐.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요. 네, 그죠? 알이 엄청 작아요. 요만한 데에서 네. 요만한 애가 태어났어요. 어떻게 들어있었지? 이 안에?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뱀도 그렇고 뱀도 막 요만한 알에서 막 요만한 개체 태어나고 막 그러니까. 원래? 이게 교감이지. 허허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원래 엄마 아빠 들어있던 사육장에 넣어놓으면은 파충류들이 지능이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뭐 일부 종, 뭐 토케이게코 같은 애들은 이제 지능이 엄청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번갈아가면서 알이나 아니면 베이비를 지키고 육아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요런 애들은 거의 한 80%, 90% 잡아먹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, 아, 저 영상의 댓글로 알을 그냥 거기 사육장에 안에서 부화를 할 수가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, 그렇게 된다면 나올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. 나올 수 있을 수는 있는데, 이제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저희는 따로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메이팅이 끝나고 알이 나오고, 그 알을 발견을 하면은 이제 인큐베이팅을 따로 해주는 편입니다. 귀여워.
네, 여자친구도 첫 탈피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일 예정이고요. 지금 탈기가 와가지고 색깔이 조금 푸르스름하죠. 혹시 탈피 때 푸르스름해지는 이유 아세요? 껍질이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그 원래 있던 껍질이 있고 새로 올라오는 껍질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딱 붙어가지고 뭐 바로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물이 찼네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희어물건해지다가 이제 그게 내려가면은 이제 딱 벗겨지게 되는 건데 아무튼간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희어물건합니다. 그래서 요 친구들도 아마 먹이를 한 3차 정도 먹여보고서 이제 잘 먹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분양을 시작할 것 같고요. 네, 블루치드 벨벳 게코가 요 친구 외에도 아성체들도 여러 마리 있고요. 그리고 성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 저희 매장에 방문 또는 퀵 또는 고속버스 택배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네, 편한 방법으로 이용 부탁드리고 요 친구들 외에도 저희 매장에서 크레스티드 게코 계속 태어나고 있고 레오파드 게코도 태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뉴트들 그리고 절지 그리고 다른 파충류들 되게 많으니까 네, 요런 친구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에 뭐 편하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구경하셔도 네,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 귀여워. 그니까요.